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하마기리함이 우길기인 자위함기를 개항한 채 어제 오전 부산항에 입항했습니다. 국방부는 외국항에 함정이 들어올 때 그 나라 군대나 기관을 상징하는 깃발을 다는 것이 국제적 관례라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. 일본은 과거 문재인 정부 때 한국 해군 주최 국제 관함식에 우길기를 달지 말라는 요청을 받자 이에 반발해 행사에 불참하기도 했습니다. 한편 하마기리함은 내일 한국이 주최하는 다국적 해양 차단 훈련에 참가할 예정입니다.